안녕하세요, 옷장수가입니다. 이번에 제가 리뷰를 할 제품은요, 파워레인저 네, 마이티 몰핀. 그러니까 예전에 파워레인저 시리즈 그 미국판이 한국에서 방영될 때도 있었는데, 그 당시에 등장했던 그 레드레인저의 헬멧 투구를 모으는 제품. 그리고 그래서 레드레인저의 투구 제품입니다. 제가 파워레인저를 좋아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, 다른 것보다 이제 이런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한 거는 또 처음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요 제품을 딱 봤을 때, 아, 요거를 그 파워레인저 대수신 메가조드와 함께 이제 전시를 해놓으면 참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자, 왜냐면 요거 자체는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예쁘고, 이 공룡 투구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됐기 때문에 수집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집어왔습니다. 물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1:1 사이즈,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사이즈의 제품이 나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가격도 너무나도 비싸고 부피가 너무 커서 놀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건 좀 구매를 하지 않았고, 가격 면에서 좀 저렴하고 좀 같이 그 메가조드와 놓았을 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. 근데 보시면은 이와 동시에 출시된 게 이 네 화이트 레인저도 함께 투구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요 제품도 살까 고민하다가 일단 요 제품 구매하지 않았어요. 레드 레인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. 그리고 또 요런 것들 구매를 하라고 하는데 요 제품은 그쵸 초합금원 제품이기 때문에 매우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고, 요렇게 나온 제품은 제품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 모을 거는 헬멧 뿐이다. 자, 그러면 요 헬멧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열어서 열어볼까요? 제가 일찌감치 칼집을 내놨고, 자,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포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구해온 제품이다 보니까 박스가 이렇게 좀 어그러져 있네요. 가격은 제가 26.99불에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.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 투구를 이런 식으로 박스에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어요. 네, 이런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 확인해 드리고, 자, 박스를 제거를 하면요, 단순합니다. 지금 보시면 박스만 제거하면 이렇게 투구가 존재해요. 자, 그러면 먼지는 없는지 좀 제거를 해 보고요. 네, 따로 기스나 이런 게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보시면 네, 레드레인저의 투구 모양을 그대로 구현해 놓았습니다. 자,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의 모습을 투구에 잘 녹여낸 그 복장으로도 유명한데요. 헬멧과 복장으로 또 워낙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제품이죠. 네, 이걸 들면 열릴 것만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. 네, 따로 열리진 않는 그냥 붙어 있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PVC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날카로운 이빨의 모습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. 지금 투구 앞면에 그 선글라스 부분이랄까요? 이 부분이 잘 검은색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네요. 자, 입 부분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보시면은 이런 모습으로. 그러면 과연 이게 돌아가느냐? 투구가 따로 돌아가진 않아요. 딱 고정 형태로 되어 있고 따로 빠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름도 마이티 몰핀 레드 레인저라고 적혀 있네요. 자, 이렇게 투구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요. 저도 이렇게 투구 수집한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처음이고 소개해드리는 것도 처음이라, 근데 어쨌든 제 목표는 이 투구와 함께 네, 메가조드를 대수신을 함께 위치시키는 거였는데요. 자, 대수신이 크다 보니까 지금 네, 다리 부분밖에 나오진 않는데, 제가 한번 카메라 올려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함께 전시를 해 놓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겠습니다. 어떤가요? 괜찮은가요? 여기에 저는 덧붙여서 SH 피규어아츠가 조만간에 레드 레인저 SH 피규어아츠와 그린 레인저 SH 피규어아츠가 출시는 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 그렇게 되면 그렇게 두 명의 레인저를 함께 놓고 이 투구 그리고 대수신 그리고 조만간에 출시될 드래곤조드까지 함께 하게 되면 멋진 컬렉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괜찮나요? 자, 지금
지금 이 모습 보여드리면서 뭐 딱히 뭐 더 얘기를 드릴 게 없네요. 여기까지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. 디테일한 모습은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